불교 이야기 73. 복신을 추방한 마음씨 착한 며느리. 석존께서 사바티국의 기원 정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곳에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업으로 하며 유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악한 행동을 미워하여 누구 한 사람, 그와 교제하는 사람도 없었고 해독이 두려워서 접근하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런 동안 세월이 흘러 이 집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성년이 되어 식구들은 그에게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 주려고 사방으로 물색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귀여운 딸을 며느리로 주려는 사람은 없었죠.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쪽이 더 강하면 죽지 않는다. 저 집에서는 독약으로 사람을 죽인다.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죽음을 면할 순 없다. 저 집이야말로 악한 것 중에서 최고로 악하다. 결코 상대해서는 안 된다. 아들은 이 때문에 대단히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늙은 부모는 참아 보고 있을 수 없어 말리나 떨어진 먼 나라에 사람을 보내 며느리감을 구했어요. 그 보람이 있었던지 어쨌든 큰 부자가 며느리를 구한다고 함으로 아주 가난한 집의 딸이었지만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처녀가 며느리로 들어왔죠. 읽고 부자인 신랑 집에서는 많은 혼숙감을 신부 집으로 보내 성대 잔치를 베풀어 신부를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집안은 기쁨이 넘쳐나고 부부의 금실도 좋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화복일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며느리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일마다 모두 꼬여 하루하루 손재수가 겹쳐서 자산이 자꾸 축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부모는 서로 기회말로 의논을 했죠. 이렇게 재난이 계속된다면 애써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멀지 않아 온 식구가 굶어 죽게 되겠다. 그렇게 되기 전에 변통을 해야겠는데 다행히 지금 며느리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며느리에게 일러서 돈 많은 나그네를 독살하도록 합시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불러놓고 엄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오래전부터 우리 집 가업인 것이다. 며느리는 비로소 시집이 무서운 줄을 처음 알게 되어 공포에 떨며 원망과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죠. 저희 친정은 부모를 위하여 모두가 인자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은 못하겠으니 제발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사람을 독살할 순 없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타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위협도 하고 욕도 해봤지만 끝끝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자기 집을 수호하는 독신에게 부탁해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어요. 독신은 독사로 변신하여 며느리에게 공포감을 주었죠. 일어나면 천정에 나타나고 앉으면 방바닥에 나타나고 밥그릇 속에도 화장도구 속에도 손에 잡는 물건에도 며느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사람을 독살하기 전까지는 나의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며느리를 들볶였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절체절명 기진맥진하여 음식도 넘어가지 않아서 하루하루 몸이 야위고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다행히 본국에서 아는 사람이 와서 그녀의 가엾은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여 물었더니 며느리는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은밀히 데려가 주도록 부탁했죠. 그는 급히 돌아가 사태의 위급함을 친정 부모에게 낱낱이 얘기했어요. 친정 부모는 오싹 소름에 끼쳐서 비탄에 젖었지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님을 깨닫자 아버지는 황급히 마차를 몰아 딸을 데리러 왔습니다. 딸의 어미가 너무나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으므로 적적해서 밤낮 울고만 있습니다. 한번 딸을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주면 다시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니 친정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며칠 후엔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럴싸하게 그들을 속이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전가를 했죠. 당신들 집에서는 독약을 쓰는 것을 가업으로 삼고 있다는데 나의 딸을 그런 무서운 집에 둘 수 없으므로 데리고 왔다. 만약 싸울 의지가 있으면 나라에 법도 있으니 정정당당히 싸워도 좋지만 그러면 당신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외간의 정이 좋은 것을 이혼시키는 것은 딸에게도 못할 노릇이므로 만약 독약 사용을 맹세하고 중지한다면 다시 딸을 돌려보내겠다. 사위 집에서는 아들은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헤어지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고 그의 부모도 며느리가 얌전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 차마 이혼시킬 수가 없었어요. 생각하던 끝에 시부모는 독약을 버리기로 일대 결심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절대로 독약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의 독신도 오늘 추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며느리를 다시 맞이하였으므로 그 집은 비로소 화기애애한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집안이 되었죠. 이것은 사람의 선심을 해치는 탐욕, 진애, 어리석음의 세 가지의 어리석음과 수행의 방해가 되는 번뇌, 오음, 천사의 네 가지를 버리고 선법을 얻는 것에 비유한 불설도교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나운 말이 명마가 되다. 석종께서 사바치국의 기원 정사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계셨을 때 일입니다. 어느 곳에 한 사람이 장자가 한 마리의 명마를 가지고 있었죠. 그 말은 처음부터 명마는 아니었어요. 전에는 성질의 사나워 가까이 가면 물어뜯고 사람이 타려고 오면 앞발을 들거나 뒷발질을 해서 길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일단 뛰기 시작하면 길은 제쳐놓고 미친 듯이 달려서 논, 밭, 늪으로 뛰어들고 벽이나 담에 부딪히는 처치 곤란한 사나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인 장자도 이제는 미운 마음이 들었죠. 힘껏 채찍질하고 먹이와 물도 안 주어 자책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했는데 말은 이렇게 많은 벌을 주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서 그저 고통과 굶주림과 목마름에 발버둥 칠 뿐이었죠.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정신없이 잠을 들었을 때 어디선지 하늘 한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인에게 순종만 하면 괴로움을 당할 까닭이 없다. 이 소리를 듣고 비로소 마음의 눈이 뜬 말은 다음날 갑자기 타려고 하자 전과 다르게 얌전해져서 순순히 안장을 얹어 주인이 말꽃비를 잡는 대로 동서남북으로 달리고 말을 잘 들음으로 주인은 맛있는 먹이와 물을 주어 금방 기운을 회복시켜 몸이 튼튼해져 천하의 명마가 됐어요. 이 말은 그 두 마리 새끼를 낳았죠. 그런데 이 망아지도 성장함에 따라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제멋대로 뛰고 뒹굴고 고삐를 끊고하여 주인은 또 채찍으로 때렸지만 자기 행동을 고치지 않으므로 장자는 먹이를 안 주어 허기가 지게 하고 겨우 썩은 풀과 흙탕물을 조금 줬어요. 망아지는 주인이 자기들 괴롭히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원망했죠. 그래서 어느 날 밤 살며시 어미말에게로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주인은 어째서 우리들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주고 굶기면서 간혹 준다는 것이 냄새나는 썩은 풀과 입에 댈 수도 없는 흙탕물 뿐이에요. 게다가 뼈가 부서지는 듯한 매주를 당하는 아픔은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서 편안히 보고만 계시니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저희들의 이 괴로움을 살펴주세요. 자식들 말에 원망 어린 말에 어미 말은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며 타일러졌어요. 그것은 모두 너희 잘못이야.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야. 주인님이 고삐를 잡고 안장을 얹어주시면 조용히 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명령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너희들을 기호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쉬운 것인데도 너희들은 조금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야. 이제부터 꼭 어미 말대로 해보아라. 망아지들은 다음날부터 어미 말의 충고대로 얌전해져서 주인 뜻대로 움직였으므로 장자는 대단히 기뻐 어미 말과 똑같이 충분한 음식과 안락을 주었죠. 이렇게 하여 어미 말과 새끼 말은 지극히 만족한 날을 보내게 됐어요. 말은 중생이고 장자는 부처님입니다. 중생인 말은 마음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움직여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모름으로 장자인 부처님은 여러 가지로 법을 설교하셔서 5개 10선의 채찍을 드시어 지옥 악의 축생의 고통을 주셔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각을 갖는 사람도 또한 이 명마가 되는 과정을 밟아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독수의 뿌리 뽑기. 석종께서 사바치국의 기원 정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곳에 태고 때부터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큰 밀림지대가 있었어요. 수목들은 모두 줄기차게 하늘로 뻗어 올라가서 휘거나 꺾어지거나 상한 것은 단 한 그루도 없었죠. 이 밀림 속에는 나무의 신이 살고 있어서 이 숲에 들어와서 장작이나 풀이나 나무의 열매를 따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늘을 주고 맑은 물까지도 주어 줄곧 온정을 베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의 새가 독초를 입에 물고 이 밀림에 날아와서 큰 나뭇가지에 독초를 떨어뜨리고 갔어요. 맹독을 지닌 독초는 당장에 그 나무를 헤쳐서 반은 시들어버렸죠. 나무의 신은 놀라고 슬퍼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강한 독이다. 잠깐 사이에 이 나무는 반이나 시들었다.
아직 해가 저물기도 전에 이 모양이니 해질 무렵 되면 완전히 시들어 버릴 것이다. 열흘쯤 지나면 이 밀림의 나무는 모두 시들어 죽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독초의 해를 없앨 수 있을까 하고 혼자서 이국리 저국리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허공에서 천신의 소리가 들렸죠. 머지않아 이 숲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사나이가 있을 것이다. 그대는 나무 사이에 간직해둔 황금을 꺼내서 그 사나이를 고용해 독 때문에 시들은 나무의 뿌리를 파내도록 하라. 조금도 남기지 않게 송두리째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다른 나무로 독이 옮아갈 염려가 없으니 살림은 먼저대로 온전할 것이다. 나무의 신은 이 소리를 듣고 사람으로 변신하여 길 옆에 서서 그 사나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후 한 사람의 사나이가 오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나는 이 숲속에 금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 테니 시들은 이 나무를 뿌리째 파내 주시오. 돈을 준다는 말을 들은 그 사나이는 곧 나무의 뿌리를 송두리째 파냈으므로 나무의 신은 크게 기뻐서 그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 사나이는 집으로 돌아와 큰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밀림은 전과 같이 천고의 울창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석정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천고의 살림은 삼계의 어두움이다. 나무의 신은 새로 깨달음을 일으키는 수행자이다. 새가 다른 곳에서 독초를 가지고 온 것은 마사와 미상이 무명의 생김을 비유한 것이다. 허공신은 부처님의 가르치심이다. 모든 수학자들은 하루빨리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쫓아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서 음욕, 어리석음 등의 번뇌를 끊어버려야 한다. 만약 이것을 게을리하면 삼계는 모두 시들어 죽을 것이다. 실로 영험이 뚜렷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닷거북 등 위에서의 숙박. 석종께서 사바티국의 기원 정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큰 바닷거북이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즐겁게 놀고 있었죠. 어느 날 바닷거북은 피곤을 느끼어 바닷가로 나와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그 바닷거북의 등 껍데기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600리나 되어서 육지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큰 언덕같이 보였죠. 그때 500명의 상인들의 일행이 그곳으로 오게 되어 마침 바닷가에 높은 언덕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마차와 수천 마리의 여러가지 가축과 함께 바닷거북의 등 위에서 쉬게 됐어요. 그리고 밥을 짓기 위하여 장작불을 지폈죠. 갑자기 등이 뜨거워진 바닷거북은 견디다 못해 바다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상인들은 바닷물이 점점 언덕으로 차오르며 제각기 비명을 지르며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바닷거북은 등이 달아오르고 고통이 심해서 바다 밑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으므로 500명의 상인과 수천 마리의 가축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석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상인은 삼계의 사람들에게 비유한 것이다. 바닷거북의 600리 몸은 중생이 과거의 업에 의하여 현생에서 그 응보를 받고 현생의 업에 따라서 미래의 응보를 받는 12가지 인연에 의하여 전생의 업에 사는 육도의 생사가 끊임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고 불을 떼서 식사를 하는 것은 삼독이 왕성함에 비유한 것이고 바닷거북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십악을 범하여 사막도에 빠져서 고통을 못 이기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부처님은 이들을 구제하여 최상의 진실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다. 까마귀와 공작. 석종께서 사바티국의 기원 정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북쪽 찌겐이란 나라로부터 하샬리란 나라로 까마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나라에는 까마귀라는 것이 없었으므로 이 나라 사람들은 진귀한 새라고 크게 기뻐하며 여러 가지 먹이와 나무 열매 풀이삭을 주면서 대단히 귀여워했죠. 이렇게 되자 다른 까마귀들도 모두 이 나라로 모여들어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어요. 그 한 사람의 상인이 다른 나라에서 세 마리의 공작새를 가지고 돌아왔죠. 사람들은 공작새의 아름다운 깃털, 의젓하고 점잖은 행동, 미묘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진귀하다 생각한 까마귀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음에 거듭 놀랐고 더구나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까마귀의 추악한 울음소리는 듣기조차 싫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까마귀에게 품었던 사람들의 애정은 하루아침에 모두 공작새에게 쏠려서 이젠 누구 한 사람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많았던 까마귀의 모습은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이 나라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그때 제천은 노래했어요. 햇빛이 나타나기 전에 촛불, 공작새가 없는 나라의 까마귀, 음식의 열매, 풀 이상의 공양을 먹고 스스로 거만하여 존경을 잃었도다. 현자 아난다가 이것을 듣고 다시 노래로 답하기를, 부처님 아직 안 오시고 도사도 아직 세상에 없을 때 외도의 중이나 바라문도 모두 백성들의 공양을 받았다.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는 명확히 불법을 가르쳐 주심이니 외도와 그 밖의 이단자들은 지금까지의 공양을 영원히 잃었도다. 제석천의 보배로운 병. 석종께서 사바치국의 기원 정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백성을 위하여 음악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성중 어느 집에 병 때문에 잘 걷지 못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집안 식구들은 그를 음악회에 데리고 가기 위해 그를 부축해서 도중까지 왔죠. 헌데 더 이상 걷지 못하였으므로 식구들만 보내고 자기는 나무 그늘 밑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쉬기로 했어요. 그때 제석천 왕은 한 사람의 도인으로 변신하여 그 앞에 나타났어요. 나와 함께 가십시다. 당신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매우 기쁜 아버지는 그 도인을 따라서 제석천의 궁전으로 가고 금, 은 등 세상에서 보기 드문 여러 가지 보물을 보고 문득 욕심이 생겨서 뭐든지 하나 갖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그는 제석천 왕에게 덕분에 병도 완쾌되었습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만 기념으로 저 병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간청했어요. 제석천은 그의 소원대로 그 병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병은 신기한 병이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이 나오니 소중히 하라. 그는 보물병을 받아가지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제각기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했죠. 금, 은 등 진귀한 보물이 마음대로 쏟아져 나오므로 신이 나서 이번엔 친척들을 모두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고 기뻐했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흥겨워 그 보물병에 손을 들고 취한 김에 미친 듯이 춤을 추었어요. 내 덕택으로 장자가 되었다. 내 덕택으로 장자가 되었다. 하고 노래를 불렀죠. 그러는 동안에 아차 실수를 하여 그만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놀란 그는 한탄의 눈물을 흘리며 산산조각난 병조각을 주워 모아서 잇대고 발라 먼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정성도 들여보았지만 일단 깨진 그 신기한 병은 다시는 그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았죠. 부처님의 경계는 보물병입니다. 처음에 듣고 정진하면 소원을 만족시켜주지만 나중에 가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이와 같이 모두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